놀이입니다. 오늘은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엑소 찬열님의 찬열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. 짠! 요게 바로 찬열 떡볶이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우 맛있겠다. 뭔가 진작이 가는 맛인데 맛있어요. 전형적인 집에서 만든 고추장 떡볶이? 바로 그 맛이에요. 제가 앞전에 떡볶이 중에서는 고추장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막 집에서 만든 그런 고추장 떡볶이? 제 입맛에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고추장과 간장의 짭조름함과 고추장 특유의 텁텁함까지 있는 그런 고추장 떡볶이예요. 동네 분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? 이 찬열 떡볶이가 3년 전 2015년에 찬열님의 SNS 계정에 올라왔던 레시피예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회자되면서 급 인기의 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레시피예요. 되게 간단하고 굉장히 익숙한 맛인데 찬열 떡볶이라고 해서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는 느낌? 특별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찬열 떡볶이를 만들 때는 적당한 면과 알맞은 타이밍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네,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갈라서 소스가 듬뿍 묻은 요 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요렇게. 떡볶이에 어묵하고 계란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나요? 음료를 준비해 줍니다. 진짜 집에서 만든 고추장 떡볶이는 정말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엑소 찬열님의 찬열 떡볶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정말 맛있는 고추장 떡볶이 레시피였어요. 찬열님이 쓴 그 레시피 말고 사진을 보니까 양파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다음에는 그렇게 양파를 넣어서 야식으로 거하게 맛있게 먹어봐야겠어요. 찬열 떡볶이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카드 눌러서 확인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